이게 많이 끊겼어가지고 지금 다시 켰는데, 오, 됐다. 지금 다시 켰는데, 네. 다시 켰는데요. 이제 잘 보이시겠죠? 그럼 우선은 계속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할 거예요. 여기다가 꾸미면서 여러분들이 뭐 물어봐주시면 소통도 하면서 할게요. 네. 네. 아, 이쁜 미진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아, 왜 오류가 났지? 자. 그래서 장미를 붙일 거예요. 장미는 우선 붙일 거고. 그리고 되게 제가 꽃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꽃을 진짜 많이 사다 주셨어요. 꽃 색종이. 짠. 막 저 초등학교 때 색종이 엄청 모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세대이신가요? 아닌가? 모르겠지만. 우선 이게 너무 예뻐갖고 만들어 보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벌써 활동이 끝난 지 과연 3주가 넘었죠? 한 달 넘었는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전 지금 댓글을 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주시네요. 우선 이걸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예쁠 것 같죠? 근데 흰 종이 흰색이라고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다른 멤버들은 지하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오늘은 저 혼자 왔습니다. 네. 이렇게 반 접어줍니다. 반 접고 풀을 붙일 거예요. 만드는게요. 네,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어요. 오늘은 곧 있을, 다음 주에 있을 저희 생일에, 생일 파티에 저희 멤버들을 초대하려고 초대장을 만들 거예요. 대박이죠? 여러분도 받고 싶죠? 갈래? 라고 많이 보내주시네. 초대를 하고 싶지만. 아, 여러분. 저희가, 저랑 예지 언니가 이제, 거기, 저희 뭐, 이제,
저희 2본부에서 계속 올려주시는 저희 뭐 있지 시리즈에서 뭐 리진 있지 예지 있지 나왔을 때 제가 2층을 쓰고 예지 언니가 1층을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1층을 쓰고 예지 언니가 2층을 쓰고 있어요. 다른 멤버들은 지하에서 연습해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려고. 짠! 우선 이렇게 붙여줍니다. 저희 생일 초대장 컨셉을 정했어요, 방금. 이렇게 밖은 완전 심플하게, 근데 안에 열면 휘황찬란하게 꾸며냈습니다, 완전. 되게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한다고도 해주시고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걸 위에다 붙여줄 거예요. 유진아, 넥타이 잘 어울려. 감사해요. 아, 맞다. 그 얘기하다 말았죠. 아,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습니다. 예지 언니가 원래 1층이었는데, 예지 언니가 계속 악몽을 꾼대요. 1층에서 막 악몽도 꾸고 잠도 못 잔대요. 그래가지고 막 잠자고 치고 막 새벽에 깨고 막 악몽 꾸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또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지 언니는 학교를 안 가니까 더 잘 수 있는데 괜히 저 때문에 깨서 이제 제가 2층에서 오르락내리락 거리면 예지 언니가 잘 깨가지고, 그래서 한번 우리 바꿔보자 라고 제가 의견을 내서 지금은 바뀌어 있습니다. 바뀐 상태예요. 제가 1층을 쓰고 있고 예지 언니가 2층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예지 언니가 2층에 올라가자마자 아주 꿀잠을 잤대요. 유진아 학교 재밌어? 학교 재밌어요. 여러분도 학교 재밌으신가요? 이제 새학기라고 하는 3월은 지났잖아요. 이제 곧 여러분 아시죠?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거. 대학생분들 이제 그건 잘 모르는데 중고등학생분들 이제 시험 공부 중이시겠어요. 퇴사하고 싶어요. 파이팅 하세요. 힘내시죠. 유진아. 그죠. 댓글에 유진아랑 교수님이 너무 싫어. 살려줘. 대학 공부 어렵죠. 그럴 것 같아요. 해맑은 급식. 네, 전 급식입니다. 우선 또 이렇게 붙여줬는데 생각보다 한 장만 붙였던 게 아니네요. 글씨 써도 보이려나? 글씨 써도 보이려나? 확실히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 댓글 많이 보니까 오류가 계속 된다고 하고 저도 보니까 오류가 나네요. 이게 지금 말씀해주신 게 PC로 보면 이게 오류가 안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PC가 주변에 있다 하시면은 PC로 보세요, 여러분. 오류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오류 났죠? 마라탕 먹어봤어? 아우, 마라탕 너무 맛있어요. 마라탕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도 PC로 보고 왔어요. 맞아요. 오, PC로 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여러분 PC로 보시면 오류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PC가 있다. 바로 지금 전원 켜세요. 진짜 소원인데 앙하트 한번 해주세요. 앙하트? 아, 앙하트! 그 이달의 소녀 추분이 앙하트 알죠? 저는 그만큼 귀엽진 않지만 그래도 해달라고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시작이 이건가요? 네, 여러분 소원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네, PC로 갈아타신 분들이 하나둘씩 보이네요. 잘하셨어요. 이게 너무 생각보다 투명해가지고 한 장 더 붙여볼게요. 한 장 더 붙여요. 채팅 되게 빨리빨리 올라간다. 맞아요. 저희 일본 또 다 같이 갔다 왔잖아요. 이제 그 일본 갔던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브이라이브 했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끼리 자유시간도 잠깐 가졌었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는 일본 여행이었습니다. 멤버들이랑 같이 해외여행 가는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막 이제 호텔, 막 숙소방에서만 자다가 호텔방에서 같이 자는 자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호텔방에서 같이 자니까 또 더 한 그룹인 게 실감이 났달까? 그러고 되게 재밌었어요. 부산 와봤어요? 네, 부산 가봤어요. 부산 가서 미국수도 먹고 돼지국밥도 먹었어요. 맛있던데요. 제가 담백한 거 좋아하거든요. 도쿄 가서 뭐 먹었어? 제가 진짜 도쿄에서 많이 먹었는데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스크림? 떡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던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 이렇게 한 장 더 붙여봤습니다. 좀 괜찮은 것 같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쓸 거예요. 뭐라고 쓸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다른 네 개를 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우선 자, 딸기 모찌. 떡 아이스크림 먹으러 지금 당장 일본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맛입니다. 전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근데 이게 딱 하자마자, 그러니까 사자마자 바로 먹으면 약간 딱딱한 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얼린 거니까. 근데 약간 녹여서 먹으면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서. 머리 묶은 거 예뻐요? 감사해요. 자꾸 제가 머리가 완전 생머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정말 귀신처럼 이렇게 앞으로 흘러내려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거 만드는 거에 딱 눈으로 잘 봐야 되니까 열심히 하고 싶어서 딱 머리 묶었어요. 흘러내려도 예뻐요? 여러분 제가 진짜 흘러내리는 모습을 못 보셨군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계속 끊겨요. 여러분 PC가 안 끊긴대요. PC로 가세요. 그리고 이게 자꾸 끊기긴 하는데 라이브가 끝나면은 V앱에서 다시 보기를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이거 이제 뭐 무슨 일 있으시다 그러면은 오늘 밤에 다시 보기로 저랑 다시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네. 너무 끊긴다 다시 보기로 보세요. 여러분
V앱에는 다시 보기라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계속 만들어 가보겠어요. 생일 초대해서 멤버들이랑 뭐 할 거야? 사실 그건 아직 정확히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생일은 다음 주니까요. 아직 생각할 시간이 남아갑니다.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겠죠? 뭐라지? 여러분, 생일날 멤버들이랑 저랑 뭐 했으면 좋겠어요? 생일파티 어디서 할 건지도 안 정했어요. 노래방도 재밌겠다. 뭐지? 아니에요. 아유, 일본 거예요. 가족이 힘듭니다. 초대장 몇 장 만들어요? 저는 이제 나머지 멤버들 주려고 4장 만들어요. 되게 노래방도 많다. 노래방 V에 한강에서 피크닉. 요즘 완전 하늘 맑잖아요, 여러분. 어제 비 오고 지금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늘 되게 맑잖아요, 요즘. 정말 밖에 나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날씨 좋아가지고. 한강 가도 좋다. 삼겹살? 삼겹살 먹으면 좋죠? 심야 영화. 맞아요. 저 영화 보는 거 짱 좋아하잖아요. 아, 저는 영화 볼 때 팝콘도 진짜 좋아하는데, 나초를 더 좋아해요. 나초를 맨날 먹어요. 따뜻하게. 맞아요,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요즘 춥잖아요. 나도 나초 좋아해요. 댓글 봤어. 동지를 찾았다. 저 주위에 나초 안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슬퍼요. 학교 생활은 어때요? 학교 생활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도 재밌고. 정말. 제가 또 실무과잖아요. 학교에서도 춤을 춘답니다. 재밌어요. 제가 이런 혼잣말에 재능이 없거든요, 여러분. 양해해주시고. 첫 개인 VL 라이브라는 거에 좀 의미를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속상하네요. 네, 여러분. 진짜 혼잣말은 예지 언니가 진짜 잘해요. 제가 예지 언니가 저희 방에서 이제 그 예지 있지 시리즈 할 때 예지 있지 그거 아니 있지 시리즈 중에 예지 있지 찍을 때 이제 언니가 방에서 막 얘기를 한 게 나왔잖아요. 그게 제가 밖에서 몇 분을 기다린 줄 아십니까? 오래 기다렸어요. 예지 언니가 진짜 혼자 카메라 들고 정말 오랫동안 얘기 잘하더라고요. 취업, 여러분 취업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항상. 항상 화이팅이에요. 맞아요. 유나도 혼잣말 진짜 잘해요. 유나도 혼잣말에 재능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재능이 없긴 해요, 특히. 예지 언니가 말이 엄청 막 많은 건 아닌데, 혼잣말을 잘해요. 어쨌든. 그래서 약간 그 전설이 되었어요. 셀프캠 45분? 혼자 말했나? 그래서
네, 전설이 되었습니다. 채령이랑 같은 반이에요? 아닙니다. 채령이랑 같은 학교인데 채령이는 과가 달라요. 저희 학교는 과별로 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채령이는 무슨 과인지 아시나? 아시겠죠? 아시려나? 채령이는 뮤지컬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브이라이브 하면 채령이한테 뮤지컬 노래 불러달라고 하세요. 채령이 막 연습했어요. 저희 학교에서 하는 것 때문에 막 연습하고 그랬어요. 어디까지요? 누나도 불러주세요. 신아요. 저는 실용 무용과입니다. 맞아요. 채령이 뮤지컬과라는 거 알고 약간 충격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네. 채령이 뮤지컬과였어요. 대박이죠.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뮤지컬과? 잘해요. 채령이가 막 저희끼리 있을 때 막 상황극도 많이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아주 메소드 연기를 보여줍니다, 저희한테. 맞아요. 유나가 저의 직속 후배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분들 짝짝 여기 보세요. 중간고사 화이팅 하세요. 시험 잘 보세요. 이거 보신 분들은 시험 잘 보실 거예요. 집중력을 향상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짜잔, 이렇게 두 개도 만들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는 두꺼워 보이지? 세 개로 어쨌든 어떻게? 네, 계속 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 맞아. 이 얘기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인스타 생겼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저희 인스타를 애타게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이제 인스타로 정말 여러분하고 많이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이제 트위터에는 저희 공방 공지나 이런 거 많이 올렸었잖아요. 이제는 인스타에는 저희 소소한 일상 같은 거 막 저희 셀카 같은 것도 계속 올리면서 많이 저희 못 보셨던 모습을 많이 또 보여드릴 테니까 자주 놀러오세요. 저희 인스타 재밌을 거예요. 벌써 어제 유나가 올렸잖아요. 유나가 가족여행 갔던 거 올린 건데 너무 예쁘죠? 해시태그 보고 정말 또 빵 터졌어요. 저는 에리얼이 응원합니다였나? 보고 빵 터져서 너무 웃겼어요. 나중에 인스타 라이브도 한번 하면 재밌겠다. 자. 맞아. 그리고 저희 그 인스타 생긴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 뮤비 1억 뷰 정말 인스타 처음 게시물 올리면서도 감사하다고 썼었는데 정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1억 뷰 너무 감사해요. 정말 꿈만 같은 일들이라서 저희는 정말 항상 놀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없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댓글 중에 저희 집 고양이랑 이름이 똑같은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분이 있네요. 이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름이 별이래요. 고양이 이름이 별이 말하니까 별이 보고 싶다.
앞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이거 PC로 보시면 에러가 안 날 거예요. 근데 모바일밖에 없으시면 안타깝지만 다시 보기로 끊기지 않는 영상을 봐주세요. 이름을 다리로 이렇게 유명해야겠다. 근데 다리라는 이름 제가 지었거든요. 별이 다리들 다. 되게 저희 가족들이 그런 거에 별로 의의를 안 두거든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막 신나가지고 어, 우리 고양이 이름 이거 어때? 하면은 막 다 어? 그래? 하면서 돼가지고 별이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즘. 태양이도 뭔가 이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뜨거워요. 스타분 맞아요. 스타랑 분입니다. 자, 또 이렇게 만들어 보겠어요. 맞아요. 또 저랑 리아 언니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웃을 때 이렇게 여기 보조개가 생기는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거 좋아해 주시고 오셔서. 근데 저희 둘 다 아마 이 보조개를 가진 분들이 거의 다 그러실 텐데 이렇게 그냥 살짝 웃으면 잘 안 나와요. 약간 찡그리듯이 웃어야 나와요, 보조개가. 유진이 밥 먹었어요? 네, 밥 먹었어요. 여러분도 밥 드셨나요? 자, 얘는 하나 쑥 될 것 같은데. 자, 네 번째 거에 드디어 왔습니다. 이렇게 채팅하면서 또 하니까 또 이게 좀 걸리네요. 제가 원래 손이 빠른 편은 아니지만 느린 편도 아니거든요. 밥 뭐 먹었어? 저는 오리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오리고기 구워 먹었어요. 이제 밥 먹어요? 아, 6시. 밥 먹어도 되고. 저녁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혼밥하면서 브이라이브 보세요. 한번 해보겠어요. 좋아하는 색깔. 저는 보라색도 참 좋아하고 빨간색도 좋아하고 그런데 아 카키색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저는 정말 그 파란색, 네이비색을 잃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 필통도 네이비색이고 뭐 공책 사도 네이비색 있으면 무조건 네이비색 사고 그럽니다. 하지만 옷은 파란색을 잘 사지 않아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블랙? 네, 블랙 좋아합니다. 별 질문이 다인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구나. 지금 내 졸업식이야. 이 시기에 졸업식을 한 곳이 있군요. 저는 한국에만 살아가지고 졸업식 하면 1, 2월밖에 생각이 안 났거든요. 졸업식 해! 지금 학교예요? 아니요. 여기는 회사입니다. 이곳은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금 여러분 만나려고 브이앱 켰어요. 어떤 운동 좋아해요? 운동? 수영도 그냥 잠깐 운동으로 하고
주말에 가족끼리 가서 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수영. 맞아요. 회사에서 초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교복 입고 회사라니 안 어울리죠? 아, 여기 또 질문이 하나 있네요. 초콜릿이 좋냐, 젤리가 좋냐? 저는 기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둘 다 엄청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너무 달아요, 둘 다. 정말 둘 다 맛있지만 너무 달아요. 고양이. 맞아요. 예전이랑 식성 잘 안 맞아요. 예전이랑 진짜 거의 정반대의 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노래? 저는 되게 잔잔한 노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잔잔한 노래 위주로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노래를 들을 때 춤출 때 아니면은 버스 타고 학교 가거나 그럴 때 많이 들으니까 학교 갈 때 이제 막 시끄러운 노래를 들어야 기분이 풀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용한 노래를 많이 들어요. 자, 이렇게 네 개를 했습니다. 풀칠하고 붙였을 뿐인데 벌써 시간이 엄청 지났네요, 그죠? 이렇게 네 개를 했어요. 전 이렇게 해봤는데 누구한테 보여주지? 우선은 다 멘트를 한번 써볼게요. 멘트, 무슨 멘트를 써야 할까? 유진님 저녁 추천해주세요. 저녁요? 아 진짜 댓글 중에 약간 아 너무하네. 식탁보지 밥솥라뇨. 식탁보라뇨. 여러분 제가 열심히 풀칠한 걸 식탁보라뇨. 너무하네. 이제는 아 맞아요 여러분. 네, 이거 끝나면 또 여러분한테 멋있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딱 연습하러 가야죠. 식탁고 진짜 이 가슴 깊이 남아있어요. 너무하네. 그러면 뭐라고 쓰지? 생일 파티에 초대한다는 걸 써야겠죠? 어떻게 써야 될까요? 당신은 초대되었습니다. 개인 의지와 상관없이 초대되었어요. 저한테 써주세요. 멤버들한테 써야 돼요. 그러면은 우선 생일이 들어가야겠죠, 멘트에? 뭐라고 쓰지? 거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와야 돼요. 당신은 초대되었어요. 저의 생일 파티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쓰지? 생일 파티가 몇 시일까요? 시는 나중에 고민해 보겠어요. 딱 열면은 당신은 초대되었습니다. 어떤 멘트가 있어야 약간 오고 싶을까요? 여러분 아이디어를 주세요. 너네 동료가 되어라. 아 승낙하시겠습니까? 대답은 yes or yes.
안 오면 벌금, 벌금 좋은데요? 안 오면 생일 선물 줘요. 케이크를 가져오세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출발해. 과자 제공. 과자 제공이라고 써놓으면 네 명 다 달려올 거예요. 안 오면 벌금 좋죠? 안 오면 벌금. 아니요. 약간 아니요. 근데 차라리 뭐 승낙하시겠습니까? 예, 승낙해서 되게 멘트 좋은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써도 돼요. 이상하게 썼어. 제가 자리를 잘못 썼나 봐요. 이렇게 썼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다 쓰겠어요. 그리고서 꾸밀 거예요. 맞아요. 저희 트와이스 선배님들 이번에 또 팬시로 컴백하시잖아요. 저희 이지 다섯 명 모두 트와이스 선배님 팬입니다. 생일 파티 어디서 할 거예요? 아직 한 일주 동안 열심히 고민해 볼 거예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느려요, 그리는 게. 멤버들이 이걸 보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지언니는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생일에 무슨 음식 먹고 싶어? 우선 생일하면 미역국을 먹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소고기 미역. 소고기 미역국. 저 잡채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생일상에 잡채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잡채. 잡채도 좋아. 그리고 대망의 케이크. 맛있겠다. 네, 우선 이렇게 네 개 다 글씨까지 썼어요. 속지는 우선 이렇게 다 했고요. 무슨 케이크 좋아해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단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 거는 좋은데 엄청나게 단 걸 싫어해요. 그래서 초코 케이크를 안 좋아해요. 맛있긴 한데 완전 생크림 케이크나 그런 거, 생크림 케이크나 고구마 케이크나. 고구마 케이크 맛있겠다. 20살 되면 하고 싶은 것도 있어. 와, 저 벌써 19살이잖아요, 여러분. 벌써 19살인데 제가 이제 내년이면은 성인이 돼요. 저랑 채령이랑 저희 팀의 성인이 4명이 됩니다. 되게 이러니까 어른 같다, 그죠? 20살 되기 8달 전. 그렇습니다. 20살 되기 8달 전이에요. 그러면 20살 되면 막 그거 받아야 되잖아요. 장미랑 향수랑 어쨌든 받아야 되잖아요. 맞나? 장미랑 향수랑 어쨌든 받아야 하잖아요. 저희끼리 챙겨줄까봐요.
채령이 저랑 썰어줄까봐요. 생일 때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생일 때 멤버들하고 놀 거예요. 아마도 생일 파티를 하겠죠? 유진이 제 개인 방송 봤냐고 물어봐 주시네. 개인 방송 봤죠.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초대를 받았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렇게 심플한 초대장을 했습니다. 와, 예쁘죠? 여러분 시타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쁘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예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멤버들한테 줄 거예요. 내 멤버들한테. 내 멤버들은 벌써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제 생일이 다음 주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그럼 또 봐요.